네, 이창근 단장님. 네. 자, 세 번째, 아까 본의 아니게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지금 웹캠으로 자동 녹화 중인데, 갑자기 이상한 음악이 들어와가지고 해킹으로 추정돼서 이때 손질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네. 그래서, 연천 땅굴은, 네. 이남기 보도본부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박창성 북핵저지 시민연대 총장님도 같이 가서 네네. SBS 사옥을 찾아가서 이남기 보도본부장을 인터뷰하는 과정에 네. 예, 방송사에 네. 전혀 지워지지 않고 정정보도 되지 않을 연천 제5땅굴로 명명이 됐고 예예. 방송사에 기록이 될 것이다. 아, 방송사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법원의 강제준용 결정문에도 네. 분명히 연천 제5땅굴로 명명돼 있다. 예예.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니까 네네. 그 흐름, 네. 그 평화사상, 뭐, 남북 정상회담의 네. 최초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다 그다음부터 네. 평화를 붙였죠. 그 흐름에, 네. 예, 예, 어쩔 수 없었다, 그 분위기에. 네. 그 뭐. 편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반역의 길이에 할 수 없죠, 뭐. 그 당시 저는 역사의 반동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주동은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네, 네. 거기에 남출당구를 찾는다면 나는 역사의 반동이 되는 것이죠. 남들은 그냥.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통일이 됐습니까? 안 됐죠. 정제협정이 됐습니까? 안 됐죠. 저를 언제라도 도와주겠다. 협박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위 난 종북 세력이라는 말을 용어를 잘 몰랐어요. 예, 예. 제가 아는 세대는 좌익 용공 세력이었지. 예, 용공자. 예. 용공 세력. 예. 그 에너리라는. 예. 또는 그런 조직이었지, 예. 이, 뭐, 종북이라고 단정져서 부르는 예. 그 시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예, 예. 자, 역사의 주동적인 역할은 누가 했고, 예. 반동적인 역할을 누가 했는지 역사가 평가할 예. 것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그냥 나날이 그냥 협박 속에 살아도 우리는 뭐, 이스라엘 같으면 아마 그냥 벌써 그냥 몇 번을 뽑아서 근데 우리는 그냥. 더불어서 연천 땅굴 문제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만일 제가 아는 지인이나 예. 또는 성우에 제가 아는 장군님들한테 예. 군 정보부가 네. 연천 땅굴은 자연동굴로 판명돼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 사람 이름이 탄로가 난다면 네. 내 귀에 들어온다면 저는 아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당장 고소할 네. 겁니다. 아, 네네. 그리고 참, 네, 오땅굴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거는 참 역사적인데요? 예, 법원이 붙였습니다. 법원이 붙였습니다. 예. 사법부가 살아있었네요? 예, 사법부는 때 살아있었죠. 그 네. 상황에서도. 네네. 강제주정을 그냥 뭐. 네. 방송사에 찾아와서. 네. 그 소송 담당자 3명이. 네. 애원을 했답니다. 애원을. 예. 제가 나중에 고철정 피디님. 국민 여러분, 참 안타까운 우리 오땅굴.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그 종북 정권에 의해서 파묻힌 그 사실이 드러났군요. 자, 그러면 탄현 땅굴은 네. 어떤 겁니까? 탄현 땅굴은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천 땅굴에 대한 후유증이 네. 너무너무 많이 컸고, 아, 네. 뭐, 그때는 묵상과 기도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렇죠. 뭘 할지도 몰랐고, 그때 순복음교회 장로 회장이신 이종훈 장로 회장님께서 네, 네. 그 오산이 기도원인가요? 파주에? 예, 예, 예. 제 고향이고 아버님 고향도 거기다. 네, 네. 그 오산이 기도원에서 아. 석 달간 제가 금식 기도를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예, 소개됐었죠. 그래. 그래서 고향이 또 하필 파주입니다. 예. 아, 네. 아직도 친구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마음을 좀 순화시키고 나는 좀 기도로 기도가 없었으면 네. 그때는 아마 자살했을지도 네. 모를 겁니다. 그래. 그 좌절감을 잘 극복하셨겠는데 네. 정말 하늘이 파주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거 다 운명이 났습니다. 자, 그럼 약간 릴렉스 하시고, 그, 편한 마음으로 네. 탄현 쪽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땅굴을 이제 안 하려고 했고, 네. 땅굴에 대해서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 예. 또도,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요. 예, 그런 말씀도 여기서 기대하실 필요는 없네요. 예. 예. 그렇지만, 제 하는 행동이 반드시 우익적인 활동이고, 네. 보수적인 활동이라고 예. 합니다. 예. 그거에 저는 공감을 하고. 네. 근데, 아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입장이. 그런데, 네. 제가 땅굴을 안 하려고 하다가, 네. 김철희 전 안기부 수사 기획관님이 미국에서 넘어오셨어요. 예. 이상한 제보가 있는데, 네. 그 제보를만 들어왔고, 첩보만 들어왔고,
사실 확인이 규명이 필요하다. 네. 이단장 아직 뭐 하고 있느냐? 예. 땅굴을 계속 해야 된다는 사명을 못 받았느냐? 예. 그리고 그 당시 정주영 보안사, 네. 대공 수사팀장, 아 예. 소빙고 부실장 하시던 정지용, 예예. 저하고는 뭐 20년인 넘는 예, 정도의 대분이 계급이고 중위였다고 하죠. 예. 근데 네. 뭐 보안사는 계급은 아 계급 없습니다. 아유, 보안사 중위가 높지요, 아주. 아 근데 높은데. 네. 우리 언론을 옛날에 아 그냥 중위. 그렇지. 그런데 그 네. 근데 보안사나 수사기관 그다음에. 블랙 요원들은, 예, 그러니까 예. 첩보 요원들은, 예. 계급장이라는 게 사실상 예, 월급 받는 예. 그 호봉수에 대한 급이지, 예. 뭐 사복 입고 다니는데 뭐 서로가 수사하니까. 예, 그래서 예. 정지용 선생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정지용 선배님은 애국자십니다. 아, 예. 그분이 저를 단련시켰고, 예. 그분이 제가 계속 땅굴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땅굴을 왜 하게 됐는지 잠깐 그거 설명을 네, 한번 하십시오. 타면 설명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아니 저거는 왜 저렇게? 예. 네. 그럴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네. 언어 전달인데 네. 거기 언어 전달에 진실성이 있어야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 나올 때 허심탄회 다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도군단장인 정인균 수도군단장님과 예, 예. 김종원 부대장님의 직속 부하고 아하. 수도군단 직할 화력 지원 예. 부대에 예. 제가 4주만 17사단에서 교육받고 갑니다. 아 예, 17사단 사단 서술이요. 예. 예. 그래서 위탁 교육을 받고 남들은 다 6주를 받는데 저만 위탁하게 딱 10명만 4주 교육을 받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우리가 간 부대는 네. NST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NST. NST가 뭡니까? NST 훈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핵투발을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오, 네네. 적지에 만약에 우리가 전상자가 회바 차리 정도에서 네. 40%나 50% 이상 훼손이 되면 우리가 핵을 평양과 개성에다가 터뜨린다. 예. 근데 그게 미군 핵입니까? 예, 그렇겠죠. 네. 근데 잠깐 여담이다만 저희도 그때 NST 훈련을 왜 하는지도 몰랐고, 아, 예. 왜 해병대 지역에 우리 부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예. 거기에 배속돼서 보니, 예, 해병대 지역에. 딱 10명만 갔는데, 나머지까지 군대 생활 끝까지 한 사람은 불과 3사람, 4사람밖에 안 됩니다. 아, 예.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 사고가 아니라, 뿔뿔이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습니다. 아, 임무가 다 다르고. 네, 어느 사람들은 63빌딩 꼭대기 올라서 방공포로 간 사람도 있고, 네. 어느 사람은 남산에 간 사람도 있고. 우리 조카가, 우리 여사촌 동생이 하면 그렇게 갔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애기봉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아, 애기봉? 예. 네, 또 전선을 갔군요. 예, 애기봉에 올라가서, 네. 해병대 지역에 기랫가에 화살을 달고 갔습니다. 네. 계급장을 달고. 왜냐하면 해병 지역에 갔을 때는 네. 타군 지역에서 위축되지 말고 보고를 네. 해라. 그렇지. 라고 해서 1계급, 2계급씩 부대장 임의로 네. 계급을 줘서 사고 나지 않게끔 계급의 동수를 맞춰서 보내줍니다. 네. 아, 재밌네요. 네. 해병을 참 무서워하는. 예. 네. 근데 그럴만도 해요. 왜냐하면 해병대의 역세가 네. 예. 병의 역사고 네. 또 해병이 진지사술하면 다 육군이 뺏긴 사실이 많거든요, 전투에.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해병대 쪽에 육군을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예, 그래서 있죠. 예, 저는 203 보안부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좋은 데서 받았네. 네, 거기서 보안부대 보안 교육을 받고 애기봉에 올라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애기봉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그 위장 가옥이 남한으로 조그맣게 쓸데없이 이어져서 짓는 겁니다. 아, 북한의 그 위장 경찰청. 예.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야밤에 트럭에서 돌들이 산 속에서 나오는데, 아, 돌들이 이만한 돌, 뭐 이만한 돌들이 발파 소리에서 막 쏟아져 나와갖고, 예. 서부전선 해주서부터 아마, 우리가 앞에 보이는 오두산 전망대 전방까지, 예. 대전차 방벽을 짓는 거예요. 예, 예. 높이 3m에서 아. 너비 2m. 아예 그냥 그걸 가지고. 예, 그 네. 돌들이 전부 다 산속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땅굴이니까. 예, 그게 그 버럭들이 나와서 예. 하나하나 쌓아지는 걸 보고 아. 우리가 CO2 라이터하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탐지를 했죠. 아, 예, 그게 얼마 됩니까? 그때 포크레인 10 장비가 하나 뜨는 게 버럭이 8루베에서 7루베 나옵니다. 오, 예. 근데 두 개 들면 그
장비에 다 꽉 찼습니다. 오, 그 돌이. 예, 예. 그러니까 누베수를 봐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예, 엄청난 양이 많네. 그만한 돌이 나왔고, 또 하나 돌가루를 저 유도 있는데 해주 방향 쪽에서 돌가루를 버리는데. 예, 돌가루를. 예, 예, 돌가루가 다 회색입니다. 예, 그러면 그 서해 민물 간조시에 들어오는 물 색깔이 바다 색깔이 회색으로 변할 정도로 물량을 버립니다. 아, 예, 우리 그 저 며칠 전에 그 정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저 박사님 그 정면에 예, 나왔죠. 그 해병대 지휘관이 보고 변형도서 보고 했는데 몇 달인가 장기간에 걸쳐서 네, 해병대 저 장군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바닷물이 뿌였는데 그게 바로 TBM?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보고를 다 했고, 아, 또 애기봉이 해병대 지역이라 맞습니다. 수도군함 병력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어느 쪽이 먼저 보고를 하게 되면 아, 어느 쪽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곤욕을 당하죠. 예. 왜냐하면 유관기관의 협조라는 것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유장가옥에서 연희산, 뭐 군장산, 발밧소리 몇 개 몇 개 이렇게 다 해서 간이판단해서 보고를 올리는데 예, 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아, 좋지 않죠. 이상하게 애기봉 개봉리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 한 아줌마가 아, 발밧 소리에 놀랐다. 오, 그 다음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낙수가 됐다. 아, 예. 아, 이런 것이 물이 안 나온다 이거죠. 예, 물이 나오던 곳에서 안 나온다. 아. 근데 거기에 유심히 우리가 관측을 하는데 애기봉에서 주호피기 때문에 적지를 관측하게 되면 적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숨어서 모이는 거 훤히 다 보입니다. 아, 예. 시오드 라이트로. 예. 근데 어디 있었을까? 땅 밑에서. 땅 속에서 나옵니다. 아, 수륙양육 장갑차가. 수륙양육 장갑차. 예. 어, 벌써 땅 속에서 나오고 세차에서 나오고 해가 질 무렵 세차를 합니다. 아. 그리고 대전차방역도 야간에 세우고 아, 아침에 일어나 봐야 예, 어느 정도 얘네들이 석축 작업을 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우리가 봤을 땐 전기도 없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휴전선 서부전선을 막고 있는 적지인 황해남도 개풍군 하조광리 지역에는 예, 이중 전기 철저망을 3m 50 높이로 전전선을 깔았습니다. 네, 네. 비가 오거나 전기 벼락을 치면 네, 하면서 불똥이 떨어집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기 철저망을 다 자기네들이 쳐놓은 예, 거죠. 그거는 우리가 기승자 우리가 북쪽으로 오기를 바라는 철책이 아니라 아하, 지네들이 타령 못하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원래 못하더라고. 예. 예.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전기를 왜 거기다가 야밤에 틀어놓겠습니까? 네네. 아무튼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 네, 다, 예. 그 김포반도에서 네, 하나둘씩 위장가옥이 나오면서 위장가옥은 갯벌이 갈라지는 두 개의 현상을 제가 가서 아, 관측 보고를 했고. 갯벌이 어떻게? 갯벌이 여름인데 예, 여름에서는 홍수가 나면 모든 갯벌을 다 쓸고 나갑니다. 깨끗하게 쓸지. 네. 예, 예.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관산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병사가 비명 소리 지르고 그 관산포가 휩쓸려 나가면서 갱도가 무너지면서 아, 밑에 땅굴 갱도가 예,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갱차도 보이고 예, 인민군들도 바닷물 휩쓸려 갔어요. 그게 내가 월간 조선에 좀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월간조선. 네, 네. 내가 예, 미국에서 읽었어요. 예, 그 예, 제가 제보를 했던 거고. 아, 그래서 우리가 네, 단장님 제보했어요. 그 다음에 환풍기가 대형 환풍기가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오, 위장가 바로 옆에. 어, 그러면 그거는 환풍기 팬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것도 제가 보고를 올렸고. 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려는 했는데 그 축선 사이로 남하하는 겁니다. 남하하는데 시암리, 뭐 수참리, 그 다음에 뭐 양촌리 이렇게 점점점 제보가 예, 김포반도로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양촌리는 전원일기, 전원일기 촬영자. 예, 예. 그쪽에 있는 우물물들이 말고 나중에는 아, 후평리까지 소리가 들렸고. 와. 그래서 관측보고를 썼고 그 보고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경찰에다 신고하면 OP에 보고가 올라오고 네, 그 다음에 청년 건무소에 보고가 올라오면 아, 예, 오후에 무슨 일이냐고 붙고 예, 근데 그것을 조난대에서 보고를 올려서 예, 만난 것이 정지용 선배였습니다. 아, 아, 보안사 사령부에서 네, 그때 당시 보안사 사령부에서 올라왔구나. 올라오셨고 정보사에서는 카메라하고 뭘 들고 원사님이 두 분 올라오셨고 예, 사진 찍으러 왔구나. 네.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보고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하셨죠. 예, 아 참. 예.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 해병대에서는 그 당시 김인철 대위라는 우리 심의전 예, 과장님이셨는데 예, 사단 심의전 과장님이 그 레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 예. 그분은
1등병부터 대위까지 가신 월남전까지 참전하신 분인데 아, 전설적인 분입니다. 네. 그분이 전 지역 김포만을 하면서 표지에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오피에 올라오면 생일 파티 하게 되고 근무 안 쓰게 되면 뭐 저기 뭐 진짜 국수에 소주도 가끔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무 안 쓰는 시간에는 절대 생일 파티도. 근데 이런 말씀도 다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직보를 했죠. 그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님이 예. 제 친구 아버님이셨습니다. 아. 제 친구가 관악고등학교 박선기였고 그때 해병대 부사령관님이 박환인 장군이셨죠. 아, 예. 참 기억력이 어떻게. 예, 아주 학자셨어요. 예. OP에 올라오시면 손수 너 뭐 아들 왔다 그러고 뭐 수박이나 참외도 갖다 주고 예. 생활은 편했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대에 애기봉에 있다가 뭐 김포공항도 근무하게 되고 또 어느 날은 또 김포공항 근무하다가 뭐 홍정 홍정지단장 네. 네. 예. 홍정지단장님을 처음 만난 것도 제가 그때 막 그렇게 보직이 자꾸 바뀌니까 예 바뀌니까 해병대로 치고 그냥 기수 열애네 열애뿐만 아니라 우리 병력이라는 게 예, 예. 그때 88 올림픽을 하게 되면 네. 어느 병력은 뭐 올림픽 경호원으로 다 가고 예, 예. 그렇지. 운동을 다 잘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태권도도 다 유도원자였고 그러니까 어느 병력은 또 진압하러 또 가요. 예. 근데 차지철 경호실장님이 예. 그 부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하여튼 그 부대에서 우리 그 김포 그 세관에 갔다가 우리 홍정식 활빈단장이 그때 세관원으로 계셨. 그때 정지용 선배도 대공 계시다가. 예. 공항에 근무하셨어요. 네, 공항으로. 예. 휴가 때 나오면 항상 마송에서 공항으로 나오라 그래갖고 같이 예. 술도 먹고 친해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그분을 땅굴 투자. 인간적으로 친해진 형님이었죠. 아, 예. 완전 형님. 그렇게 애국심이 강하고. 예. 그리고 그분이, 예, 제가 땅굴 신고 보고 하기 전부터. 네. 김포반도에 땅굴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 자기가 완전 확신을 하고. 예. 예. 그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저한테 사슴없이 비밀을 다 말씀하시는데 네. 네. 형수님의 친척, 그러니까 와이프의 친척분이 네. 땅굴 소리가 자꾸만 들리고 불에다 신고했는데 아하. 이게 민원 처리가 안 된다. 전혀 접수가 안 된다. 네. 네. 이거를 현지 보안사 장교고 네. 대공 수사 단장을 하고 있는 정지용 씨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보고가 왜 안 들어오느냐. 왜 상대를 오느냐. 그래서 직접 가산을 탕진하면서 김포 땅굴을 찾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전역을 하고. 아, 전역을 하고. 네. 전역할 땐 제가 헬기 타고 전역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왜 헬기는 또 왜 탔습니까? 그때 헬기에 타고 지용이 형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 예. 부대에 내려와서. 아, 이거 대단하네. 예. 그리고. 땅굴판이. 그리고 땅굴에 관해서 뭐, 예. 너무나도 뭐, 지용이 형이 영웅중의 영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 예. 가슴속에. 예. 근데, 지영이 저하고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저를 전한 사람을 그대로 붙잡고 땅굴 일하는데 현장 투입을 하시는 거예요. 전역한 바로 민간인 돌아오자마자. 예. 그때 지용이 형이 블랙 요원이었다는 걸 난 몰랐죠. 아, 예. 그렇지. 나 그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 첩보. 이제 보안사에서도 사표를 내시고. 아, 보안사를 전역을 하시고. 예, 사표를 내시고. 그 전역 처리가 된 게 89년도에 이미 전역 처리가 돼서 예.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신 거고 예. 나도 이제 그 요원이 되라. 아, 내가 그렇게 예. 그 밑에서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그부터 이제 국가안전기획부 김철이 수사기획관님을 만나게 됐던 거고 예. 지용이 형하고 친하게 된 거고 예. 그때 지용이 형이 AID 아파트, 차관 아파트 예. 거기서 할 때 막 자고 뭐 형수님 밥해준 것도 예. 먹고 강남에 좋은 데서 예, 그러셨죠. 그런데 예. 모든 것을 올인하시는 분이에요. 아. 가장 결정적으로 땅굴 탐사를 해오면서 김종우 씨라는 다우진 탐사자하고 예. 대통령하고 동명이인 김대중 씨라는 분이 있고 예. 김포 화성에 사시는 김천환 씨라는 분이 계세요. 김천환 씨는 아주 유명하시죠. 예. 그 세 분이 라인을 찾아서 공통된 라인에 예.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우물 시추하는 곳에 누굴 불렀냐 하면 향사군, 향산리. 아, 제 기억으로 김포군 향산리에서 네, 향산리. 98m 지점에서 지하 98m? 네, 시추공 지하
98m쯤에서 예, 그렇게 간간히 붙이고 예, 갱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잡았습니다. 아, 갱차. 그게 남불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그 갱차음을 잡고 예. 뭐 안 되는 거예요. 예. 군에다가 얘기해도 그때 뭐 정유씨가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때 찾아가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언론에 알리게 된 것이 찾아간 곳이 월간조선의 조갑재 부장님. 예예. 그 당시 조갑재 부장님. 예. 네. 근데 조갑재 부장님 눈치가 아주 빠르신 분이었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걸 보고 예. 우익에 네. 편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야 대선에 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우리를 보셨다가 아하. 여태까지 시추한 거 뭐 처음 막 비디오 테이프를 다 들여갖고 갱차음 무슨 차감기음 모든 걸 들여서 예. 결국은 조갑재 부장님이 그때 스즈키 마츠미 박사 일본에 건너가서 예. 모나리자 목소리를 예. 그림을 보고도 목소리를 예. 상승한다시는 분에게서 그 음이 지하 막장에서 난 소리다 아하. 라고 언론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아, 예. 참 그때는 굉장히 왕성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 화성 땅굴을 지금 군이 아니라고 하죠. 예, 화성 땅굴도 그 윤정일 박사님이 말했는데 그 전까지는 10km 이상 못 판다겠다. 또 이 화성 땅굴 나오니까 이제 40km 이상 못 판다겠다는 말이 바뀌더라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먼저 서두에 제가 내린 결론은 예. 화성 땅굴은 분명한 남침 땅굴이고 네. 어마어마한 광장을 찾으신 겁니다. 광장이었습니다. 네, 광장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가로세로 얼마나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천 땅굴을 절개할 때 강상을 먼저 절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강상을 폭파하고 그 이튿날 서해 문제가 났었고 그걸 파지 못하고 누구 하나 작업자들이 위험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 많은 물이 발바소리에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와. 그 다음에 거기에 홍수가 났습니다. 네. 홍수가 났는데 네. 지금 연천군 백학면 네. 9mm 네, 군인이, 예. 9mm의 이장님이 제 기억으로 정춘모 씨고 네. 그 수해 지역에 정춘모 씨가 저를 보트를 데리고 자기네 집을 갔습니다. 어, 예. 자기네 집을 갔는데 우리가 그 선 땅굴 예선 축선에서만 예. 에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오, 예. 에어가 그냥 뭐 에어가 올라오면서 물이 빨려 들어가는데 어, 물이 빨려 들어가요. 예. 예. 바로 옆에는 김지태 씨 목장이었고 소가 다 예, 그때. 수혜로 예. 물려갔고 정춘모 씨도 땅굴이 아니다라고 호밀까지 뿌리고 땅굴 공사하지 말라고 하던 분이 예. 그 물이 빨려 들어가고 우리가 라인 선정한 일직선 한 곳에만 물이 막 그냥 에어가 들끓고 난리가 나니까 아하.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신 아, 겁니다. 그게 막 체험한 사람들은 딱 그냥 안 변하죠. 안 변하죠. 네네.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두 번째 수혜가 또 났습니다. 예. 두 번째 수혜가 났을 땐 에어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시추를 해서 안에 들어가니까 아. 안을 빽빽히 메어놨습니다. 야, 근데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네. 제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27m까지는 표토 터파기 공법으로 했고 폭발 터파기 공법으로 네. 했고 그 이후부터는 보링으로 보링을 아마 제가 12인치로 8개인가를 뚫어서 네. 수직구로 내려갔습니다. 안에 네. 내려갔는데 안반이 툭 치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아, 예. 또 안반이 툭 치면 우르르 무너지고 예. 그리고 고무장갑을 껴서 예. 만지면 네. 여기가 다 녹아내립니다. 와. 그리고 냄새도 희한한 냄새가 나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20m인가 20m 이상을 다 땅을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라고 이종창 신부님 모셔서 봤고, 예. 박홍 신부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보셨고, 아, 예. 수양대 총장. 네. 예, 나중에. 그래서 산화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아. 알아듣죠. 예, 그럼 산화 실리콘이 뭐냐? 그라우팅 재료였습니다. 그라우팅. 어디를 매울 때 그라우팅 아, 빗물 네. 누수 같은 거 매울 네, 매우는 데 쓰는 아,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어느 데 보면 찬흙이 나오고 예. 거기에서 갈대하고 푸대 푸대 뜯는 그 실 있죠. 예, 실 있죠. 그 실하고 푸대 윗둥가리가 나왔습니다. 예. 그 파는 속 안에서. 예, 그럼 그거는 자, 우리나라 때가 알겠네. 예. 그런데 제가 화성 땅굴을 갔습니다. 예. 화성 땅굴 돌이 빽빽합니다. 아, 왜 그럴까요? 빽빽하게 드릴로 갈아서 탁 끼워 맞췄습니다. 아, 근데 그걸 갖다가 맞추려면 호미가, 호미하고 정이 필요합니다. 아, 예. 긁어내야 되고 탁탁 두들겨서 쳐야 되니까. 예. 그 화성 땅굴 안을 전부 다 메워버린 겁니다. 예.
이야, 그 정도로. 그 화성 땅굴은 제가 연천 땅굴을 하면서 네. 윤태원 씨라는 분이 네. 제 작업에 시추를 여태까지 해주셨는데 네. 사실상 적성에 사시는 저하고 오래된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내 시추를 해주십시오. 노공의 시추를 해주십시오. 노곡교의 시추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 쌍각하게 해주셨다가 네. 군남면도 시추해주고 아마 그분한테 오다를 내가 내린 게 한 500여 공이 넘을 거예요. 예. 돈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네. 이건 진실이 아는 사람이 돈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 최승대 씨라는 분이 윤태원 씨를 찾아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내가 매송면 지활이라는 곳에서 매송면 지하리라는 곳에서 그 물을 찾으려고 시추 일곱 구멍을 했는데 네. 네 구멍에서 찬바람이 올라오더라. 네. 어? 찬바람이 올라올 수가 없다. 거기에는 네. 가보자. 네. 가서 우리가 탐사를 해봤죠. 네. 근데 쭉 이어진 겁니다. 오. 그래서 제가 최민용 씨, 네. 최민용 씨를 보고 거기를 탐사하셔서 지용이 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라고 했던 것이죠. 예. 그럼 반환 이야기 아까 하던 네. 탄연 지금은 제가 예. 거기에 업무해서 죄송합니다. 예. 한번 그 예. 탄연 땅굴은 예. 김철이 수사비서관이 와서 진실 예. 여부를 좀 한번 알아봐달라. 아, 예. 탄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탄연면, 문지리. 예, 문지리. 304-1번지입니다. 예, 예. 근데. 지난번 문지리 지나갔었죠. 우리가? 예, 예. 근데 거기에. 예. 예.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첩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지인 홍강락 중사가 거기 포대 선임하사 있는데 분명히 땅굴 도는 게 맞다는 징후였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냥 이철수 대위라고 하죠. 일본에 계시니까 그 이철수 대위라는 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팠다는 제보를 해줬고 팠다는 제보.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성일 씨가 DMZ의 봄이라는 책을 써서 예. 거기에 자신이 민경대원이었는데 네. 트럭 50대가 증발이 되었는데 증발 예. 예, 딴 데 작업하게 예, 그렇죠. 지원이 됐는데 증발되는데. 예, 자기는 거기에 수송관이었다 그럼 당연히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수송관한테 물었답니다 물었는데 그쪽 방향으로 차가 지하에 지나가면서 파주 탄연 지나서 파주 지나서 수도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지하로. 그러니까, 지하로. 예. 아직도 그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 예. 벌써 그 예, 당시. 예. 서울로 마을까지. 그분이 도라오피에서 넘어왔고. 아, 도라섬. 예. 책은 2002년도에 넘어왔고, 책은 2006년도인가 그때 쓴 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첩보를 집약해서 홍강락 씨를 먼저 불렀죠. 예. 그래서 소리 들은 곳이 어디냐. 예. 그래서 제가 이종창 신부님을 모셨고, 네. 또 전 야전군 한미 부사령관 하셨던 김무웅 장군님을 모셔서 예. 제발 탐사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다오징을 배웠지만 예. 여기서 여기가 다오징이 나오는데 한번 탐사 좀 해주십시오. 예. 근데 두 분이 정확히 일치가 됐습니다. 오, 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리 탐사를 해보자. 예. 그래서 물리 탐사한 것이 아, 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물리 탐사를 예. 했군요. 예. 그 당시 삼보 주요특에서 예. 물리 탐사를 했고, 예. 네. 전기, 아이고, 반사가 돼가지고, 예. 잘 됐네. 여름 보고서가 됐습니다. 네. 예. 이런 물리 탐보 탐사를 해서, 예. 저번에. 네. 거기 칼라. 네. 이게 탄현면이고 네. 아, 제가 또. 예, 지금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조금 설명하십시오. 그냥. 네, 그게 L1 지점이 있고 L2 지점이 있는데 네. 두 군데. 하나는 파주 기독교 묘지고 아, 예. 하나는 바로 아쿠아밴드입니다. 예. 아쿠아밴드. 지난번에 우리가 다 갔던 예. 거죠. 아쿠아밴드. 예. 아쿠아밴드. 그래서 예. 아쿠아밴드를 물리탐사하니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예, 지난번에 칼라 나온 거. 예, 칼라 나온. 요거는 뭔지, 제가 요 그때 또 그냥 그거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냥. 예. 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시설이 좀 낮고 돼가지고. 네, 예, 바로 그것이 파주 기독교 매제에서 나온 금산리에서 나온 예. 이상대가 나온 겁니다. 예, 금산리 기독교 공후명원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아쿠아랜드에서. 아, 아쿠아랜드는, 예. 예.
굉장히 벙커가 아, 이게 금산입니다. 네. 이게 정확히 동그라미로 원 구분하신 분이 아, 예. 윤종열 박사가 이상대다. 예. 이상 지역이다. 아, 이상대. 저 비장대가 높다. 라고 판단하신 거고. 저 비장대가 뭡니까? 예. 이거는 똑같습니다. 지파 탐사를 해서 쌍극자 비지형 탐사인데 네. 수십 개의 말뚝을 박아놓고 네. 전파를 쏴서 네. 지하의 내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 예. 만약에 자연 지질이면 네.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아, 네. 이상대가 있으면 갑자기 이상대가 네. 생기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이 바로 문질이 아까 그 뒤에 거. 예, 문질이 그 뒤에 거, 뒤에 거. 아니, 아니 그 다음 보고서. 아니 그 맨 뒤에 그거 지키고 그 다음 거 밑에 있잖아 밑에. 아, 이게 문질 거잖아. 네. 이게 40m. 아, 아까 40m. 아쿠아랜드. 아쿠아랜드 원천입니까? 아니 주차장에서 네. 탐사한 겁니다. 예, 우리 아, 우리 그 지난번에 갔던데 네. 원래 아쿠아랜드 같은 무슨 원천을 파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아쿠아랜드 주차장에서 불 탐사. 오도산 전망대에서 그 저 자유로 건너편에 그 산 뒤입니다. 네, 네. 예, 예. 거기서 물리 탐사를 했는데 네. 이 주차장에서 심도가 40m나 나옵니다. 예, 요거 조금만 네. 네. 예. 또 예, 요 표비다. 네, 됐습니다. 예. 네. 이렇게 물리 탐사를 해서 네. 좋다. 그러면 네. 우리가 정확히 지정한 곳에 네. 물리 탐사를 했으니 네. 그럼 이 밑에 아, 거기서는 시추를 못하게 하니 네. 2008년도에 아래 네. 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 땅들이 아, 예, 예. 아, 이상대가 아, 예.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멍을 시추를 해보기로 하자. 예, 예. 그래서 박상무 씨를 불러서 시추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하 15m에서 15m요. 네. 네. 낙하했습니다. 아, 뚱 떨어졌다. 네. 예. 그 다음에 찬바람이 올라왔고. 오, 찬바람.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아, 재빨리 휘발유하고 네. 석유. 예. 휘발유 석유를 2대 1 분량으로 하고 아,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예. 그게 왜 쏟아붓는 겁니까? 불질리려고 했습니다. 회파하려고. 아, 그걸 자 빨리 예, 예. 한 예, 구멍을. 대응 조치 들어오기 전에. 예, 저, 예. 그래서 해파하려고 했고, 네.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쏟아붓고, 예. 말통으로 다, 두 말통을 다 쏟아붓고, 예. 휘발유 한 통을 다 쏟아붓고, 아, 그 다음에, 심지. 예, 심지가 아니라 그, 뭡니까, 그, 부탄에 자동으로 예, 달구는 예, 똥, 거 예, 있죠? 근청, 근청. 그걸 불로 지쳐갖고 안에도 넣었습니다. 예, 그 톤. 폭! 하고,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왔죠. 근데 자기들 안 다칩니까, 그거? 아니죠. 시추공이 있으니까. 아, 네네. 시추공 공내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집어넣고 연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또. 겁나게. 뭐 태우는 줄 알고. 네. 그 아쿠아랜드 김이사 분이 연기가 올라오니까 와서. 아, 이사가 왔구나. 네. 이거 뭐 태우는 거냐. 아, 시추공이 반통이 돼. 빨리 불을 안 이렇게 덮어라. 아하. 덮었죠. 예. 이제 덮고. 아. 나중에 꼭 여기를 절개한다. 예. 그리고 제가 탄연 그 여관에서 자고 예 경찰서 신고를 안 했습니까? 했지요. 예, 파주경찰서 했지요. 예, 예. 그 다음에 여러 번 했습니다. 아, 예. 근데 파주경찰서에서는 자기네 땅굴 부서는 신고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2천만 예. 할 뿐이다. 예, 예. 했죠. 그래 그럼 어디로 본서로? 본서로 2천만 하는 것이다 예, 라고 예. 했고 그 일이 2008년도 제 기억으로 11월 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아, 예. 그 일이 쓴 다음에 그 이튿날 와서 보니 물이 차이져있는 거야 시추공에. 아 그럼 거기 이미 그때는 관통이 돼서 찬바람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아. 거기다가 석유를 붓고 휘발유를 붓고 부탄가스를 벗는데 네. 이게 물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이튿날에. 아, 그럼 누가 본 거예요? 역대책이 벌써 들어온 거죠 아, 이튿날에. 예. 아 그게 저쪽에서 밑에서 아이고 들켰으니까 예예. 예. 어 그게 그래서 제가 시추공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왜? 시추공도 돈이거든요. 그렇죠. 시추공 뽑고 덮고, 예. 내가 반드시 여기는 15m에서 18m 있으니까, 내가 여기.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예. 그랬어요. 예. 그러던 와중에, 예. 이제 자금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에는 뭐든 돈이 뭐, 돈이, 자본주의에서 돈 없으면 뭐 할 수 그렇죠. 있습니까? 예, 대단하시면 그때까지 봐도 예. 대단하시죠. 그래서 여러 또, 뭐, 일을 했지요. 여러 일, 뭐, 몇몇 건설사, 선배 형님들이 도와주셔서 돈도 받았고 예. 또 일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9년도인가요? 예. 10년도에
대북 전단 뿌리기 운동을 하시는 최우원 교수님이 이제 예, 부산대 최우원 예, 연천 땅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자신이 다 봤다. 아하. 그리고 재판부도 다 봤다. 아하. 연천 땅굴을 은폐했다. 예. 그리고 난리 치시면서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를 찾아갖고 제가 저도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지. 스스로. 최우원 교수님에 대해서 싹 다 제가 조사를 하고 아, 예. 그러면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두 명 나갈 테니까 공간이 있는 데서 만납시다. 연천 땅굴 현장에 오신다는 거예요. 연천 군수한테 따지러 연천 땅굴 찾아내라고. 그 사람 또. 예, 최우원 교수님이 예, 예. 부산대학교 철학과 최우원 교수님인데 예. 그래서 제가 갔지요. 예. 가서 최우원 교수님을 만나 뵀어요. 예. 연천 땅굴 정말 절개해야 된다. 이렇게 운동하시고 대북전단 뿌리기 운동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원 제 처갓집이 부산이라 예. 부산에 자주 가는데 제가 가는 길에 부산대학교 최우원 교수님 부부를 만났죠. 아, 예. 만나서 교수님 연천 땅굴은 이미 회파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는 심도가 더 깊습니다. 연천 땅굴은 세 개가 넘어왔는데 그 중에 가장 얕은 거 막장을 최민영 씨가 찾았고 물리 탐사로도 찾았고. 네. 이종창 신부님이 네. 찾아서 회파를 했고 네. SBS 보도가 나갔습니다. 네. 거기서 찾아놨으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땅굴을 찾아야 됩니다. 아, 청와대 방향. 네. 그렇지. 그게 금산이 땅굴인지 기독교 묘지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탄현 아쿠아랜드로 시작됐는지 네. 그걸 찾는 데 조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도우면 되겠느냐. 부산대학교도 지질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부산대학 지질학과 또 네. 등장하는구나. 그래서 지질학과인 김진석 교수님을 소개를 받았고, 김진석 교수님은 물리탐사, 지하 물리탐사의 대가라고 하신 그렇죠. 하나 엔지니어링의 이정락 대표 기술사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냐. 예. 그 다음에 이상배 기술사님, 조진동 박사님을 만나게 됐죠. 다 자원과 박사님이시고 예. 지질 기술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현장에 언제 오면 모시자. 예. 그래서 최우원 교수님이 모시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탄현 아쿠아랜드 주차장이 아닌 예. 입구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2008년도에 관통을 해서 예. 저기 뭐 화염 방사액을 만들어서 넣고 180도 예. 물 차 올렸으니 예. 여기는 반드시 물리 탐사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걸로 나와야 되고. 아. 다른 한쪽은 분명히 빈갱도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정락 사장님하고 최우원 김진석 교수님이 최우원 교수님을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부르시나 하고 했더니 이단장 말고 잠깐 회의 좀 한다고. 아. 그런데 저쪽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아. 갑자기 뭐 얼핏 전 눈치로도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누가 외부에서 전화를 했나? 아니요. 이정락 사장님하고 그 김진석 지질학과 교수님이 예. 최우원 교수님한테 아니다. 아. 이렇게 얕게 땅굴 팔 수가 없고 또 하나 이게 어떻게 이게 물리 탐사하면 다 나온다. 이게 15m면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나오는데 네. 어떻게 저 사람이 땅속을 아느냐. 다우지가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다. 아. 그렇게 또 말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믿지 마라. 아.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최우원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는 예, 거예요. 예. 신빙성이 있게 보질 않는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애원을 했죠. 예. 아이고. 네, 제가 최우원 교수님, 예.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좋은데, 네.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물리탐사비는 나중에라도 내가 갚을 테니까,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그거 손쉽습니다. 그래 애원을 했죠. 애원을 했더니 해줍니까? 이제는 최우원 교수님이 김진석 교수님한테 애원하셨죠. 예, 예. 그리고 한번 해줘라. 예. 거. 그래서 이정환 사장님이 좋다. 야. 저렇게 젊은 사람이 애를 쓰는데 우리 탐사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저 한번 해준다. 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충청도에 예. 갱도만 전문적으로 보는 김상배 기술사가 있으니까 예. 김상배 기술사를 호출하겠다. 네. 일주일만 기다려라. 네, 네. 일주일 후에. 일주일 기다리기 괜찮습니까? 일주일 후에 김상배 기술사가 저를 만나서 거기를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예, 했더라. 한 번이 아니라 격자로도 하고 예. 총 네 번을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결과는 그 결과가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 나옵니다. 아, 2주 안에 나온다. 네, 나오는데 한 달이 돼도 소식이 저한테 소식이 안 가는 거예요. 남은 소식이다. 예. 아,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최우원 교수님, 예. 저는 안 봐도 좋으니까. 아, 아. 최우원 교수님은 김진덕 교수님한테 말씀하셔서 그쵸, 보라. 이절장 사장님의 물리 탐사한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냐? 무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최우원 교수님이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다. 예. 전화를 하셨죠. 예. 전화를 하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최우원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첫 마디가 이동지. 이동지 말을 이제 난 100% 다 믿는다. 정말로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고 하나는 물이 채워진 상태로 나왔고 하나는 빈 공간으로 나왔다. 아, 빈 공간으로? 예. 근데 그 물리탐사 결과를 끝까지 조진동 박사님이나 내부에서 회의하느라고 조진동 박사님이 직접 말씀하셨답니다. 군에서 위탁받아서 물리탐사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처음이다. 자, 그 물리탐사 결과가 자, 하나 엔지니어링에서 했고 예, 예. 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나 엔지니어링에서 했고 예, 예. 여기 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예. 바로 예. 이정락, 조진동, 김상배 예. 박사님, 자원공업 박사님, 네. 지질 기술자님이 서명을 하신 겁니다. 네네. 네. 자,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과.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되게.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하나는 물에 채워진 유체로 나왔고, 아. 하나는 빈 공동이고, 하수 관도까지 나왔습니다. 아, 예. 하수 관도, 예. 네. 네. 이렇게 보여줘도 조금 보실 거예요? 아, 우선에 뭐 이래가지고. 네. 예. 오늘 이거는 스토리로서 오늘 하고 예. 또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남은 이제 또 쫙 하고 그래서 예. 이 하나 엔지니어링에서 예. 네. 물리탐사해서 탄현 땅굴을 알게 됐고 네. 저는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하. 무수히 관공서에 절개 요청을 했고 아하. 모든 서류를 파주 경찰서에 보안계 쪽에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네. 직접 찾아가서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군에 바로 하진 않습니다. 군부대에도 당연히 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예, 반응들이, 결국은 강강 모소서 끝났을까? 거기에 있는 청음소대장은 저희도 징후가 많이 난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음소대장이 중위였습니까? 아닙니다. 소위. 상사였죠. 상사, 아, 상사인데. 예. 아, 대원은 몇 명이에요? 소대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 예. 일반적으로 청음병, 탐지병, 다 합쳐서 일개 분대병. 그러면 이제 초급 장교가 아주 상당히 노련한 하사. 아니요. 예. 처음, 저, 소대장이니까. 아주 그냥 고참이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사단에서. 예. 그 모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예. 자기네들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얘기했구나. 저는 절개를 한다고 얘기했고, 예. 무수히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이제 절개도 못하고. 아닙니다. 제가 강행을 했지요. 강행했습니까? 아, 네. 절개를 했습니다. 예. 절개를 했는데, 갑자기,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왔고. 공사 중지 명령 파주? 네. 예, 파주 의정부 국토관리공단에서. 아, 의정부. 예. 공사 중지 명령이 예, 나왔습니다. 예. 국도 77호선 내 도로굴착 중지 협조. 협조. 그래. 전반적으로 또 해가지고 조지네. 네. 예. 하나만 하기 힘드니까. 예. 그리고 내가 물었습니다. 예, 예 자세히. 그 당시 파주 시장님을 제가 모르는 예, 바도 아니고. 행정부서. 선배님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네.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땅굴, 아닌데 땅굴이라고.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국방부 정보본부에서도 땅굴 아닌데 땅굴이라고. 아, 하고 있다. 절개 못하게 해라. 국방부 정보본부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예. 예. 하지 못하게 해라. 예. 실제 중령 군복 입고 국방부 차량을 타고. 네. 아쿠아랜드 김이사한테까지 와서. 예, 국방부 딱 들어. 예. 예. 절개를 못하게 해라. 옛날에 우리가 다 탐사를 했는데 땅굴이 없는 지역으로 판명하는데 왜 이걸 하게 허락하느냐. 옛날에 땅을.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쿠아랜드 김이사님도. 예. 군도 거짓말을 한다. 어디 우리 땅에 누가 마음대로 시출했느냐.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그렇죠. 지역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누가 여기에서 내가 여기 아쿠아랜드 생긴 일에 시출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해까지 했습니다. 2010년입니까? 네. 우와, 최근이네. 최근입니다. 야, 난 좀 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최근까지도 거기는
물리탐사의 심도가 있지만 이 공문이 가만히 공문 날짜가 야 2010년 11월 28일이네. 연평 폭격 사건 나고 난 며칠 후입니다. 아, 그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연평도 폭격 그때 당시 네. 저희가 절개 공사 중지 명령을 했어도 네. 좋다. 그러면 수작업으로라도 하자. 네. 그래서 발전기를 빌려서 네. 인근에서 에어 굴착기를 네. 두 대를 구입을 해서 네. 에어 굴착기로 팠습니다. 네. 그 파서 천장을 관통을 네. 했죠. 뭐 물이 빨려 들어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하상 측면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오, 강바닥. 예, 예, 강바닥이. 어. 그 다음에 폭음이 났습니다. 폭음? 예. 네. 그게 폭음 난 날짜가 11월 23일. 아. 12시 정도에. 예, 그래요. 네, 네, 예. 예. 폭음이 네. 났고. 그로부터? 그 폭음이 난 자리에. 예. 두 번째, 살아있는 갱도. 예. 에서 돌이 떨어지고. 어, 돌이 떨어졌습니까? 예. 네. 그리고 크랙이 생기고. 아, 예. 현장 밑이 이렇게 되니까 돌이 굴르는 겁니다. 어, 예. 그 돌에도 제가 어깨를 맞았는데. 아, 그래서 좀 다치셨다. 예, 다쳤습니다. 상당히 예. 그 지장이 많이 받았다. 예. 그래서 우리 깜짝 놀라서 올라와서 네. 폭음 소리를 신고를 했죠. 아. 군에 나가서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예, 신고했고. 양쪽 다. 그래서 기무사도 오셨고 아. 다 왔습니다. 예. 온 다음에 청소년한테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 예. 언제 발파 소리 들었느냐? 아. 우리는 12시 한 5분 정도에 들었나? 아. 어, 비슷하게 예. 들었다고 하고. 아, 서로 시간이 좀 일치합니까? 예, 일치가 뭐 단번에 5, 3분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점심 시간이면 예, 확실하죠. 예, 예. 그 들었다고 하고 그 있는 상황에 그 뒤에 있는 포대 예. 선임하사 상사 두 분이 아. 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다 달려왔더라고요. 예, 예 달려왔습니다. 예, 여기 발파 소리 지하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지하 벙커가 바로 뒤에 있는데 거치물 아 거치물 거치물이 예, 거울 뭐 거울, 예. 이런 게 흔들려고 떨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발파 소리가 분명합니다. 예. 발파한 적 있습니까? 우린 발파 허가도 받은 적도 없고 아, 예. 발파를 사용할 수도 없다. 네네 분명히 발파 소리가 들었는데 야, 참...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고를 전부 다 적어서 예. 가지고 가셨죠. 예. 경찰도 가져갔고 아. 그때도 가져가고 그 와중에 그 공사비도 그때 우리가 떨어졌고 네. 중요한 건 제가 몸이 다쳤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지휘할 수 없고 어, 그렇죠. 현장을 어깨 여기 예, 예. 현장을 가로 세로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어 누가 아,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차단했고 어. 차단했고 저는 이제 자금을 다시 구해야 되고 완전히 그 다음에 어 우리 당시 김성식 부장은 토목 기사였고 폭발 예. 기사였기 때문에 예, 예. 그 일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예, 예. 그런 와중에 자, 어떤 폭음 소리에 우리가 또 흥분하게 됩니다. 3시간. 그 폭음 소리가 바로 무슨 폭음 소리냐면 남양주 화도읍 묵현입니다. 묵현이 땅굴. 예. 예. 그 남양주 화도읍 묵현이는 예. 2000 예. 그러면 네. 자, 잠깐만. 지금 아주 우리가 이거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땅굴로 가지고 네. 참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이 꽤 가능한데 네. 마라톤 들어갔으니까요 네. 이거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딱 저장을 합시다. 예, 예, 안 그러면 중간에 쫙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럼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이제 목표는 이쪽이고